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안의 비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쁘다는 말보다 나이 들면 젊다는 말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형을 안 하고 성형 없이 화장으로 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TV나 이렇게 보면은 막 화장품이 너무 많죠. 저거 다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안 사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활용해서 젊어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장이 거의 살짝 지워졌는데 자세히 보면 주름이 많아요. 저도 연식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일단은 얼굴을 딱 보면은요, 여기 눈 있는 데를 꺼지고 이거 심술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로 팔자주름도 생기고, 그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좀 덜 꺼져 보이고 완전히 뭐 수술한 것처럼은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붓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쓰던 거, 이거 라이트 주는 거 쓰던 거 그냥 붓으로 활용해요. 사지 말고 재활용을 활용하시고요. 이거는 하얀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장할 때 쓰는 건데 제가 살짝 들어봤어요. 흰색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묻혀서 바로 바르면 너무 진하니까 손에 살짝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를 딱 보니까 눈 밑에 여기 그림자가 살짝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예, 요런데 팔자주름도 여기 살짝 있어요. 이거 살짝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도, 근데 이거 선 잘 꺼야 돼요. 잘못 꺼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딱 보면 그림자 지죠. 그림자 이렇게 하고, 요 심술보인데 그림자 지죠, 그죠?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또 얼굴에 잡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눈 밑에 여기 살짝 이런데 잡티 김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큰 실러처럼 이렇게 살짝 막 떡칠을 하지 말고 살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했는데 좀 이상하죠. 약간 하얀 게 보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걸 갖다가 패팅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비비크림인데요. 이거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너무 하면 좀 불편하지, 그죠? 중용을 지켜야 돼요. 화장을 할 때 중용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패팅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저는 눈이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눈인데 이게 라이트를 살짝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계가 됐죠, 그죠? 시간 많이 안 걸릴 수 있어요. 대충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살짝, 근데 자, 여러분이 여기 핀술보 같은 게 살짝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거 화장품 가게 아무데나 가면 이거 팔아요. 이걸 갖고요, 이렇게 여기 썩 나왔는데 여기 살짝 나온 걸 이거 조금 들어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도 핀술보가 좀 나와서 이제부터, 그죠? 이렇게 달라 보이죠? 조금 들어갔죠? 100%는 안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제 요걸, 여러분 다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쓰면 돼요. 꼭 이 제품 안 사도 돼요. 그렇게 많이 두드려 주시고요. 눌러서 여기서 살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는 목에 주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할게요. 아 참, 아까 빠졌다. 보통 나이가 있으면 여기 위에 눈에 11자로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하고 나서 패팅을 살짝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눈이 여기 주름살 살짝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이마 찌그림 여기도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웬만큼 바탕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 얼굴이 커 보인다 하면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이거 돌려 깎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냥 얼굴 작게 만드는 걸 할게요. 여기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살짝,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밑에까지 같이 이렇게. 위에만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손으로 그냥 두드려도 돼요. 그라데이션 경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바르면 되게 화장이 진해 보여요. 그리고 눈썹은요, 머리 내 컬러,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야지 자연스러워요. 제가 살짝 눈썹이 좀 연한 편인데, 저 연한 거로 갖고 이렇게 그냥 떡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눈썹 팔아요, 이게. 화장품 가게에 파는데, 내 머리 색깔하고 똑같은 브러쉬, 이거 마스카라 같은 걸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결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한번 거꾸로 가줘요. 왜냐하면 좀 힘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뭔가 세 보이면서 뭔가 단단해 보이면서 젊어 보여요, 눈썹이. 그냥 이렇게 눈 넣은 것보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세금을 약이라는 안에 내용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예전에 쓰던 건데 안 버리고 한 번 더 이걸 갖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사지 말고 옛날에 있던 거를 다 사용하세요. 리사이클도 되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업사이클링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만큼만 지금 했는데 어때요? 좀 달라졌나요? 여기 저는 눈이 좀 많이 들어간 눈이라서 항상 여기를 라이트를 줘요. 근데 여기가 좀 부은 사람 여기다 또 세로로 주는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 체리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산호색 이걸 갖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볼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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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지금은 선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약간 패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저는 소펀지 같은 거 하니까 불편해요. 닦아지더라고 그 손이. 내 손이 가장 좋은 붓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어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제가 동안 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젊은 사람들은 애교살이 있어요. 근데 애교살을 잘못 그리면 정말 팬더처럼 되는데요. 애교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웃어야 돼요. 그냥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쁜 척하고 웃으면 안 돼요. 막 망가지면서 웃어야 돼요.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제가 웃는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살짝. 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웃어야 웃어요. 웃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웃는 근육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대로 하면 편대가 되니까 제가 이거 뭐죠? 면봉이거든요. 면봉을 갖고 이렇게 살짝. 면봉이 하얀 펜슬이에요. 하얀 펜슬. 지우면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렇게 다 된 거 아니에요. 놀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하셨죠. 지금은 부자연스러워요. 지금은 너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요런 거 다이소 가면 다이소도 팔고 막 파는데 이거 엄청 싸요. 요걸 갖고 뭐 하냐면은 저는 피치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눈 밑에 다 그리면 안 돼요. 까만 눈동자 요 정도 다 하지 말고. 자, 이쪽도 해볼게요. 까만 눈동자 요까지 살짝.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밝은 색. 이거 애교살도 그라데이션이 필요해요. 통통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칠하지 말고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트임 살짝. 앞트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붉은색을 좀 좋아해요. 약간 벽돌색 붉은기가 약간 촉촉하면서 눈물이 있는, 눈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에만 다 하지 말고 살짝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살짝이 굉장한 깊은 눈매를 만들어줘요. 달래죠? 이쪽은, 그죠? 또 이쪽도 보세요. 살짝. 제가 눈썹을 살짝 붙였는데요. 큰 거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면은 세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서 제일 짧은 거를 살짝 얹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얹기만 해요. 붙인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걸 뷰러 같은 거 저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저 눈 밑에 약간 다크서클 같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걸 갖고 끝 있죠. 이걸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리고 만약에 콧대를 살짝 높이고 싶다 그러면 T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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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하고 피치색을 좋아하면 이거 살짝만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포인트만 한 듯 안 한 듯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딱 했는데 어때요? 그 입술 같은 것도요. 눈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입술을 빨갛게 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싸 보여요 사람이. 왜냐하면은 눈을 강조를 했으면 강조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강조를 하면은 브러쉬를 양쪽에 두 개 달아요. 되게 웃기죠, 그죠? 포인트는 딱 하나만 주니까 눈이 예쁘다, 눈을 살리면은 입술은 죽여줘야 돼요. 은은하게. 그래야지 좀 지적이고 이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입술을 살짝만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만 하면은 입술 별로 안 예뻐요. 여기다가 살짝 반짝임을 줘볼게요. 통통해 보이게 약간 빛 밝은 느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포인트를 준다면은요, 맨 마지막에 이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좀 블링블링하고 좀 촉촉한 이런 눈망울 하기 위해서 살짝 포인트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쁜가요? 자, 이쪽으로 봐주세요. 자, 어때요? 저 이쁜가요? 자, 대충 완성한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하고 하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도 새로운 화장품 사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화장품으로 동안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동안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